교육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무상 유아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합동감사 강화 등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열렸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담은 이른바 박용진 3법을 중심으로 유치원 운영과 관리감독 방식을 개선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모두 무상 유아보육으로 지원하고 부실하게 처리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감사와 관련법 등을 정비하는 방안이 토론의 핵심입니다. 특히 기존의 유치원 감사는 감사 인력이 부족한 데다 비리 대책으로 미흡하다며 국무조정실 중심의 사립유치원 특정 감사를 제안했습니다. 예산 추천권이 있는 단위에서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참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교육청한테만 이것을 맡겨놓고 교육청한테 사람을 더 준다. 이것도 사실 필요하긴 하지만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은 국무조정실에 정부 합동 부패 예방 감시단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 수용률을 40% 조기 달성을 대책으로 내세웠습니다. 사립유치원 법인화를 추진하고 감사 전담팀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은 12월에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사립유치원 지원금과 보조금 등 회계관리와 유치원 운영 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강화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기능이나 조금씩 예시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제 투명한 회계 운영을 관련해서 유치원 대표파리는 내년 상반기 3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와 관련법 제도 개편을 주장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화수 기준으로 20일 이상의 경우에 운영위원회가 설치 의무화되어 있고 지위 자체가 국공립 유치원이나 보통 어린이집의 주말반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무엇보다 이 감사관제, 시민감사관제와 연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장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물론 유치원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지만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 법안은 11월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TV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